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사실 오늘 관심 섹터로 원전주를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는 테마주를 좀 바라봐야 하는 시선과 함께 트레이딩 전략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오전장에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아무래도 시장이 요즘 계속해서 좋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언젠가 또 이제 멈춤이 있겠죠. 그 멈춤이 있은 후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그 지원하는 그 정책주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현 정부가 원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지원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뭐 협력 업체에 대해서 올해 뭐 925원치고 입감을 발주하겠다. 뭐 또 25년까지 해서 1조 원 이상의 신규 입감도 발주할 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일 쪽에서도 원전 가동에 대한 부분 연장 검토도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전주가 아무래도 뭐 정책과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한전 KTX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중국 전력공사 계열의 이제 발전 설비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선도를 좀 하고 있는 발전 설비 전기 업체인데 지금 뭐 화력이라든가 원자력, 뭐 양수, 송변전, 그다음에 대외 쪽에서의 좀 관련된 기술 개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고객으로는 뭐 한국전력, 한수원, 한국지역 난방공사 되겠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죠, 뭐 태양광에서 풀능력, 그다음에 연료전지 뭐 ESS 등 건설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뭐 정부 측에서도 뭐 협력업체에 대한 일감 발주 이야기 나왔는데. 워낙 지금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된 회사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원전 부품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1,000억 원 규모의 적재 자금과 그다음에 3,8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계획이 이제 다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R&D죠. 연구 개발에 올해 이제 한 6,700억 정도 투자하고 내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3조 원 이상 투입된다라는 정부 정책에 이제 강력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현재가 잡으시면 또 낫고요. 목표는 45,000원, 손절은 3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